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10번째 수업 수상전입니다. 수상전이란 흑돌의 활로가 두 개이고요. 백돌의 활로가 두 개입니다. 흑돌의 활로가 하나, 둘, 백돌의 활로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활로가 2대 2니까요. 빨리 잡으러 가면 되겠죠. 자, 백을 잡으려면 몇 수가 필요합니까? 두 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흑돌 4점과 103점의 활로 두 개죠? 네, 두 개씩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잡아야 되죠? 그러면 먼저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활로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백을 잡으려면 지금 활로는 몇 개가 필요하나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죠? 지금도 흑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백의 활로도 하나, 둘, 셋. 그러면 먼저 잡으러 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 활로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흑과 백의 수상입니다. 백을 잡으려면 몇 수가 필요할까요? 몇 수가 필요하나요? 한 수, 두 수, 세 수. 자, 흑도 활로가 세 개죠. 그래서 세 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활로가 세 개씩 있네요. 그죠? 흑이 먼저 이 활로를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지금도 흑의 활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가 되고요.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백도 바로 잡을 수 없어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활로가 세 번을 둬야지만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백, 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활로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입니다. 백돌의 활로는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활로를 알아야지 수상전이 되겠죠? 흑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백의 활로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하나, 둘, 흑의 활로도 하나, 둘, 먼저 잡으면 되겠죠? 활로는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백을 잡으려면 지금도 활로가 하나, 둘, 셋, 흑도 활로가 하나, 둘, 셋, 먼저 잡으러 가셔야 되겠죠? 네,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상전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활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흑의 활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백의 활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먼저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백도 잡으러 오겠죠? 네, 단수, 또 단수. 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활로를 잡으러 가면 되겠죠? 흑은 백과 백의 수상전입니다. 흑은 백을 잡아보세요 했습니다. 자,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활로는 세 개인데 안에서부터 막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활로를 메웠죠? 저도 막으면 103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4점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이겠죠? 잡으러 오면 단수해서 104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예, 활로를 막으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를 쳤네요. 그래도 이렇게 단수 치면 합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4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잡으러 가볼까요? 활로를 막고 막으로 왔을 때 다시 단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점을 잡아야 되겠죠? 활로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활로를 막아가시면 됩니다. 네, 저쪽에도 활로를 막아왔죠? 그러면 마지막 활로 이렇게 두개 남았네요. 네,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활로가 세 개, 이 활로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막으면 되겠죠? 잡으러 오면 안에 집어넣어 단수해서 100을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3개가 남아있고요. 백도 활로가 하나, 둘, 셋입니다. 그냥 잡으러 가면 되겠죠? 잡으러 오면 단수해서 수상전에 이기게 되겠습니다. 흑은 100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바깥에서부터 막으시면 이렇게 해서 한수 빠르게 되겠죠? 지금도 활로가 3개 잡으러 가면 되겠죠? 실전에 보면 이 수상전은 이렇게 활로 계산을 평소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백의 활로가 3개, 흑의 활로가 세 개. 바깥에서부터 막아가시면 되죠. 네, 잡으러 오고, 이제 2대2, 그러면 단수 치면 되죠. 네, 지금도, 자,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면 바로 따먹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바로 이렇게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서부터 한 수를 내리고요. 그럼 백도 여기를 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수 치면, 네, 여기 백이 다음 치더라도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도, 보통 처음 바둑 뺄때 바로 이렇게 넣어서 잡으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돌이 다 잡아먹힙니다. 지금도 침착하게 먼저 내 수를 잇고요. 자, 백도 내려오죠? 그때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네,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요. 백도 잇게 됩니다. 그러면 단수, 백이 단수 치면 잡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잇는 게 먼저죠. 네, 뒤에 저 활로를 하나 잇고요. 자, 여기도 바로 문 들어오니까 잇게 되죠? 네, 그래서 단수 치면 내가 잡을 수 있겠죠. 흑은 백을 잡기 위해서요. 지금 수상전을 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충이 돼서 내 돌이 전부 죽죠. 그래서 먼저 밑에서 빠져서 네, 잡으러 오면 그때 단수 치면 한수 빨라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나요? 이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잇고 잡으러 오면 그때 단수. 여기도 단수 치면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단수된 돌을 이어야 되겠죠? 잡으러 올때 단수. 그러면 한수 빨라집니다.
지금도 백이할로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흑이할로는 두 개인데, 흑이할로가 질것 같지만, 여기는 백이 입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설 수 있습니다. 자, 맞고, 백도 이어야 되죠? 그때 단수를 쳐야 되기 때문에 흑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런 모양은 두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이 백돌 네 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쳐셔야 돼요. 치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잡을 수 있죠? 지금도 단수. 이렇게 단수 치면 잡으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서는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치겠죠?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돌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수. 따면 다시 또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모양도 여기부터 막으면 되겠죠? 네, 백이 이을 때, 네, 그때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도 할로가, 흑의 할로가 3개, 백의 할로가 3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막으면 되겠죠? 네, 막으면 그때 단수 치시면 됩니다. 모양도 이 돌이 더 중요한 돌이에요.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 이럴 때는 여기를 먼저 집어서 네, 단수를 꼭 치셔야 됩니다. 이으면 네, 잡으면 되니까 지금 이쪽에서 단수 쳤죠? 그러면 잡으시면 됩니다. 바둑 입문이 수상전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바둑은 사랑입니다.